마성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피출부 64강전을 치르고 온 SP페퍼스와 하이퍼메디컬의 32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이퍼의 선발 투수는 130km 초중반을 던지는 연전 투수입니다. 1번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박상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띕니다. 포수의 강력한 송구 아웃이 됩니다. 정확한 송구에 자동 태그가 되었습니다. 히트! 오케이. 아웃을 밀었는데 가져갔어. 우익수를 넘겨 9월 1일 타로 1루에 안착하는 박상규 선수입니다. 너무 살살 쳤다. 3번 서성환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받아쳤는데 좋은 코스의 좌완으로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는 서성환 선수입니다. 4번 서천용 선수의 타석. 3땅 더블 코스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주자 띕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정확한 송구에 자동으로 태그되어 3아웃이 됩니다. 한 회에 두 개의 보살이라니요. 대단한데요. 페퍼스의 선발 투수는 달록의 72년생 서성환 투수입니다. 하이퍼의 1번 타자는 아주 영한 97년 오원준 선수입니다. 커브볼을 감각적으로 받아쳐 중안을 만드는 오원준 선수입니다. 자세가 특이한 98년 범석원 선수의 타석. 아웃도 꽉 찬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변화구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그리고 1루 송구 2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유격수 정면 3루로 선택하는데 아웃이 됩니다. 4번 이현준 선수를 우플로 처리하며 1회를 마무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선두 타자는 예비 동작이 화려한 79년 김원득 선수입니다. 히트! 패스트볼을 받아쳤는데 우플인가요? 아, 낮고 빠른 타구가 우익수 키를 넘기며 주자를 2루까지 보냅니다. 6번 임경빈 선수의 타석.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커브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고 8번 김민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야,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아우트 패스트볼의 위력이 대단한데요. 9번 74년 이정석 선수의 타석. 히트! 아우트를 잡아당겼는데 넘어가나요? 아, 펜스 하단을 맞추는 1타점에 4월 1루타를 만드는 이정석 선수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밀린 볼이 우플로 3아웃이 됩니다. 2회 말 정재우 선수의 타석으로 하이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커브볼로 삼진을 잡는 서성환 투수입니다. 아우, 커브볼이 팔꿈치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이종원 선수 암가드가 좋아보이는데요. 어디건가요? 이 땅 안전하게 포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8번 최영재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커브볼로 삼진을 잡는 서성환 투수입니다. 3회 초 선두 타자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두 땅 1루로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좌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4번 서천용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웃에 뚝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3회 말 첫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고 1번 오어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결과는 루킹 삼진 그리고르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밀린 타구 1당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힘 좋은 손진명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밀린 타구 애매합니다. 라인에 떨어져 우환이 되고 주자를 불러들여 첫 득점을 신고하는 손진명 선수입니다. 그리고 타석엔 4번 이현주 선수입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았는데 짧은 타구에 우환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주자 만루의 찬스에 6번 이정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웃을 밀었습니다. 낙구 빠르게 날아가는 타구 기도하는 자세로 잡아냅니다.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6번 임경빈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땅 더블코스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송구 불안으로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7번 조용남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웃컵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야 130km 전후의 패스트볼과 편하구라니요 대단한데요.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트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낮고 빠른 패스트볼로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4회에도 올라온 서송환 투수입니다. 비껴맞은 볼 투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팔꿈치를 맞추고 맙니다. 암가지도 안했는데 아프겠는데요. 흔들렸는지 다음 타자도 볼넷으로 내보내고 1번 오원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투수 옆을 빠지는 땅볼을 발로 밟아보려 했지만 볼이 빠지며 눈의 안으로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찬스의 상황에 범성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조금 짧은데요? 센터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을 뿌리는데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만루의 찬스에 3번 손진명 선수의 타석 몸에 맞고 맙니다. 밀어내기로 1점을 만들어 드디어 2대2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이현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은 볼을 컨택했는데 이 땅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아우 5회에도 129km를 던지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이정석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빠른 타구를 3루수가 부드럽게 잡아 송구하여 아웃을 만듭니다. 1번 곽정구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트 슬라이더를 가볍게 밀어쳐 우환을 만드는 곽정구 선수입니다. 라이트로 높이 뜬 볼 바가지인가요? 우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3번 서성한 선수를 고의상으로 내보내고 4번 서천용 선수를 선택하는 하이퍼팀입니다. 이 땅 세칸이 잡아 1루로 송구하여 3아웃이 됩니다. 나 집중하자 집중! 5회에도 서성한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히트! 5번 정재우 선수가 깔끔한 저안을 만들어내고 6번 이종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3땅 짧은 타구 빠르게 송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홈스트리스도 하는데 아웃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격수 정면 슬라이딩까지 시도하였지만 3아웃이 됩니다.
화려한 예비 동작에 김원덕 선수의 타석으로 6회 초가 시작됩니다. 히트! 이야! 낮은 패스트볼을 받아쳐 깔끔한 우중안을 만드는 김원덕 선수입니다. 오케이. 나도 한번 치고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뭘 한다고요?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치고 나가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6번 임경빈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아웃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7번 조용남 선수의 타석.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주자를 한 베이스 더 보내고 맙니다. 히트! 이야! 아우트 패스트볼을 받아쳐 센터를 가르며 중원 2루타로 다시 역전을 만드는 조용남 선수입니다. 아우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의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이현준 투수입니다. 내야의 높이 뜬 볼 유플로 3아웃이 됩니다. 6회 말 6번 최영재 선수의 타석. 밀어쳤는데 짧은가요?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잡아당긴 볼 좌익수를 넘기나요? 이것도 잡아냅니다. 이야, 페퍼스의 외야진들이 매우 좋은데요. 오늘 멀티히트의 오원준 선수의 타석.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강한 땅볼로 중안이 되며 1번 타자의 역할을 다하는 오원준 선수입니다. 아, 하지만 후속 타자의 이 땅으로 점수와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1점 차의 리드론 불안한 7회 초 페퍼스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잡아당긴 볼 짧은 타구 3루수가 대시하는데 세이브 됩니다. 3내 안으로 기록됩니다. 아, 두 타자 연속으로 볼넷을 내보내고 주저앉고 맙니다. 어디가 안 좋은 곳 같은데요. 결국 투수를 원주 투수로 교체하는 하이퍼 메디컬 팀입니다. 주자 완료의 상황, 과연 결과는? 내 높이 뜬 볼 유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계속되는 위기에 김원득 선수의 타석. 히트! 센터의 깊은 타구 언더베이스로 또 한 점을 벌립니다. 아쉬워하는 오원준 투수입니다. 히트! 아웃을 받아쳤는데 잡히나요? 아, 놓치고 맙니다. 클럽에 들어갔다 튕겨져 나와버리네요. 분명히 주자가 들어와 6대2의 점수차를 벌리며 4월 1타의 세기포를 받는 임경빈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다시 볼넷으로 내보내고 8번 장홍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더 이상의 추가 점수는 얻지 못합니다. 7회 말에도 올라온 서성한 투수. 3, 4, 5 중심 타선을 상대해야 합니다. 밀린 타구 1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4번 이현준 선수의 타석. 투 갖다 댄 볼 짧은 타구 대시아 연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이현준 선수. 그리고 왠지 마지막 타석이 될 것 같은 5번 정재우 선수의 타석. 내 높이 뜬 볼 투수가 직접 처리하여 3아웃이 되며 경기는 6대2로 SP 페퍼스가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